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주장 차바위와 루키 신중입니다. 오늘은 페라리 페가수스 라운드 리뷰라고 해서 영지형이 맨날 와가지고 물 먹으러 계속 소야, 준호가 이 슛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준호를 버리네 그냥. 네, 신승민 선수와 함께 신주영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게 KBL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신주영 선수입니다. 네, 신주영 선수가 이번에 저 드래프트 된 선수죠. 예. 오! 네. 득점주 상대만 책. 신주영이 KBL 통산 첫 번째 득점 그리고 엔드원 가져 보냈습니다. 이거 저거는 지금 박범진 선수가 날라 들어가면서 그 루즈볼을 만들게 된 거죠. 예. 지금 보시면 박범진 선수가 여기서 쳐냈단 말이죠. 그 신주영 선수가 여기서 잡아서 득점 하는 네. 거죠. 오. 기분이 어땠어? 이때 얼굴 안 하얘네. 이때요? 아니, 원래 얼굴이 하얀 편이긴 한데 이때 얼떨결에 그냥 얻어버린 거여가지고. 그래도 첫 프로 첫 데뷔 득점이었는데 그런 거 없었지 그냥 게임에 집중하느라. 그러니까 원래 그 막 이렇게 세리머니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오. 처음 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저도 뭐 흥분해서 그냥 잘했어. 세리머니 한 거 갖고. 아, 한 번씩 주영이 얼굴 화옇게 떠가지고 한 번씩 그럴 때 있거든요. 아,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긴장하는 거 아닌데 한 번씩 뜰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얼굴이 엄청 할 때가 있어가지고 영지 형이 맨날 와가지고 물 먹으러 계속 그 데드볼 상황 되면 계속 와가지고 막 달려서 물 챙겨주시고 막. 자, 니코스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차바위 안쪽에 굿 패스! 차바위 2대호! 넓은 시야! 뭐 이대현의 지금 림을 해서 들어가는 커팅도 좋았지만 아 차바위의 넓은 시야. 9번 아직 들어갑니다. 뒤쪽 손질 차바위의 스틱 앞쪽으로 길게 신승민 올려놓습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한국가스공사 서울 삼성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은 드리블을 저렇게 치고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장면인데 네. 이 장면이 나오자 아 차바위 선수가 여지없이 스틱 이후에 정말 굿패스를 해주네요. 지금 선수 보시죠. 링하고 선수하고 일자가 됐기 때문에 공간에서 뛰어노는 패스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정확한 패스를 해준 차바위. 아 좋은 수비 이후에 이런 역습. 삼성은 이 부분을 좀 차바위 이건 태현이가 하도 달라고 소리쳐가지고 못 봤는데 태현이 소리쳐서 갑자기 봐가지고 늦게 줬거든요. 순식간에 어시 두 개랑 스틸 하나 하셨네요. 근데 이거 태현이가 소리가 거의 체육관을 떠나가게 할 정도로 못 볼 수가 없었어가지고 이거 첫 번째 줄거는 네. 알바노 속도를 붙여갑니다. 올려놨는데 득점까지 이루지 않았습니다. 네. 박보진 선수 오늘 리바운드 좋은데요. 알바노 올려놓습니다.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후에 올려놨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강상재였고요. 차바위 양준호 빠르게 신승민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너 네. 박봉진 3점! 3점입니다! 박봉진 네. 3점! 야 박봉진 선수 좋습니다. 스코어 75대 70 단숨에 5점 차! 리바운드 13개 잡았죠 박봉진 선수? 예. 알바노 속도를 붙여갑니다. 올려놨는데 오 형님 콜스니까 그냥 뺏어올까. 이게 봐 이거 세리머니도 이게 할라다 많은 이 좋은데 표출을 이거 할라다가 이걸 갖고 표출 유승이 더 좋아하네. 이 머릿속에 이날 머릿속에는 일단 승민이 그 그거밖에 없었어가지고 처음에. 근데 그 뒤로 승민이 또 정신 차려가지고 그냥 까불면 너도 한번 이제 촉탱이 가신 거 같지. 아 그렇게 안 까불려고 해. 다들 팔꿈치에 맞아서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이 팔뚝에 맞았는데 기절해가지고 아예 아픈데 하면은 죽어 있으니까 아프다 말도 못하겠고. 팔꿈치였으면 진짜 죽었겠네요. 선배 어머니한테도 미안하다고 꼭 내가 전해달라 했는데 괜찮나 모르겠네. 어머니 보고 계시면 이제 직항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 부모님도 좀 죄송합니다. 소중한 아들 흘려보내고 있는 양준호입니다. 팔꿈 한 명을 공격이 시작합니다. 정면 석점 쌍수! 양준호 선수가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양준호 선수입니다. 양준호의 석점퍼. 네. 양준호도 석점을 꽂아놓습니다.
자, 양준호 선수 저걸 많이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신승민 양준호 골 받았습니다. 양준호 석점 쳅니다. 들어갑니다. 네. 양준호 석점. 양준호 선수 석점 좋습니다. 저 가까이보다 멀리서 와도 정확한 것 같아요. 수가 아니 준우가 이 슛이 없는 걸 알고 있어. 준우 버리네 그냥. 준우 버리네 그냥. 그러다 이제 큰 거 같았잖아. 또 말아요. 또 니 버린다. 말아요. 자꾸 슬라이드로 가더라고. 막 생각을 하니까 멀리. 막 생각을 하니까 멀리서 쏘는 거 아니야. 어? 벌써 끝났네? 일단 깊었던 거 집어넣어. 알지? 야, 무기 걸어. 나와서 여기서 그냥 쇼부 치자고 앤드류. 앤드류. 마지막 6.2초를 위한 작전 타임을 보냈던 한국가스공사 강혁 감독 대행이었습니다. 자, 한 점 차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라인 패턴이 오늘의 승부처 마지막 이 승부 승패를 가릴 수 있습니다. 6.2초 한국가스공사 베이스라인 패턴 첫 패스 니콜슨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시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4초. 네, 멀리서! 네! 백기자 석점! 백기자 석점! 그리고 남은 시간 2.2초. 여기서 서울 SK가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지금 니콜 선수 굉장히 어려운 슛 자세에서 지금 던졌거든요. 백크샷으로 석점이 들어갔고 96대 94! 자, 이제 대구가스공사가 두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3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정말 이 점수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나와서 여기서 그냥 쇼부 친다고 앤드류. 마지막 6.2. 명장면, 명장면, 쇼부. 근데 나는 그거 그 볼 좀 이상하게 가길래 안 들어간 줄 알아. 안 들어간 줄 알아. 갑자기 백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린 건가? 이 생각했어. 첫 패스 공사 베이스라인 패스 첫 패스 니콜스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시간 남다. 사실 이때 와, 아, 이랬는데. 이 비하인드가 있어요. 타임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벨랑길 친구가 저한테 수비 바꿔라고. 수비 못하겠다. 자기 수비 못하겠다고. 그래서 공지가 들어왔어요. 저는 진짜 어땠냐면 이 순간에 그때 저 팔 아파서 막 안 들린다 막 그랬거든요. 그 뭐 어깨가 안 올라온다 뭐 이랬는데 경기 끝나고 보면 팔이 안 들렸어요. 여기가 뼈소리가 바라락 이렇게 났거든요. 아, 그 뒤로 이게 팔이 안 올라간 거예요. 앤드루 니콜슨 그 3점 한 방에 덩크를 올렸습니다. 물 뿌릴 때 어깨 다 났어. 감독님한테 물 뿌릴 때도요. 그러고 또 다시 안 젖었어요. 진짜 이 슛 리뷰를 하라고 리뷰를. 앤드루 니콜슨의 이 슛은 페라리를 타도 되는 슛이었습니다. 이대현이 충분히 선수들이 기다려준 이후에 벨랑겔이 공을 넘겼습니다. 벨랑겔 정면 석점! 석점입니다! 석점파! 벨랑겔! 아, 대단합니다. 지금 벨랑기 선수, 니콜 선수, 다시 벨랑기 선수. 아, 이 3점 3방으로 다시 역전을 시키는 수공사입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역전에 성공합니다. 벨랑기의 석점포 이제는 43대 42로 앞서가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벨랑기 4초, 3초, 2초, 벨랑기 쏩니다. 100점입니다. 버너비터. 이렇게 45대 45 동점으로 양 팀이 전반전을 마칩니다. 네, 이것도 이후에 벨랑겔이 공을 넘겼습니다. 벨랑겔 정면 석점! 네! 석점! 아, 대단합니다. 지금 2초 벨랑겔 쏩니다. 100점입니다. 나이스. 이렇게 45대 45 동점으로 양 팀이 전반전을 마칩니다. I think this is our first game, right? First home game? I think so. Yeah. So it feels great, especially knowing that everyone in the crowd and the fans are happy. Hopefully, we'll get the win next time and everyone will be super, super happy. 이 세레머니 슬픈 것 같은데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냥 농담삼아 한 건데. 굿샷. 네, 계속 미스매치를 공략하고 있는데요. 네, 신승민과 이정현. 자, 이겨내면서 올라가는데 볼을 지켜내기는 했어요. 바깥쪽으로 벨랑겔.
직접 붙입니다. 아. 플러터가 들어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또 만들어냅니다. 네. 어떤 좋은 득점을 만들고 있는데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가 잡아내야 할 상황이고 또 찬스가 아니고 어렵게 슛을 던져서 성공. One rebound, one assist. I think so. 그쵸. 넣었잖아요. 네, 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어. 빨리 보면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 두 선수로 부딪혔거든요. 지금 양쪽으로 들어가죠. 아 여기서 부딪혔어요. 지금 신승민 선수가 이제 될 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쪼록 정말 큰 부상 아니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신승민 선수 들어왔군요. 네. 노준 선수가 나와야 돼요. 예. 네. 신승민 정면에 석점포. 그렇습니다. 네. 신승민 선수 조금 누웠다가 나오면서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예. 네. 그 이후에 3점 두 개를 꽂아놓고 있는 신승민입니다. 네. 뭐 다른 것보다 신승민 선수가 지금 건강하게 코트 위에서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다행입니다. 아 근데 이거 느낀 게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봉진이 형한테는 깝치면 안 돼요. 선생님도 그 얘기하셨어요. 네, 안 돼, 안 돼. 큰일 났어요. 까불면 너도 한번 이제 촉탱이 가신 거 같지. 아, 근데 저때 병원으로 이송이 될 거 같은데. What you laughing at? You'll be like came back. 맞으면 잘하나 봐요. 맞으니까 슛이 들어가네. 맞고 나서 잘했지만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네요. 예. 그냥 안 맞고 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Basically, I'm happy for Sumini Thanos that it's not like very serious injury, but at the same time, he went back there and fight throughout the game, finished the game. Whatever the outcome is, he played throughout the game despite of his injury. So that goes to show that whatever happens in the team, we will fight through the end. And that's the character of Sumini that showed during that game, and we were inspired, and everyone as well. So no matter what happened, we will fight through that. 선수들도 많이 아쉽겠지만 사실 제일 아쉬운 건 저희 팬분들께서 더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모두 반성을 하고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연습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저희가 게임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asically, I'll just do my best every time you step on the floor. Nak Nak Young is going through the team, so there might be changes, but at the same time, every time we step on the floor, we're just gonna do our best, follow our coaches, and play team basketball. 이번 라운드에서 또 어린 선수들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했던 걸로 다들 느낀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뭐 2라운드 때부터 또 오늘 자로 전역하는 저기 다리 짧은 친구 또 왔으니까 또 팀이 또 바뀐다고 생각하고 2라운드부터 또 다시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절실하게 게임에 임해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쿼터 때 많이 무너져서 4쿼터 때 따라가다가 많이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감독님도 더 신경 쓰자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선수 개개인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수를 좀 더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1승, 1승 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힘들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느꼈고요. 또 1라운드 때는 또 잘 됐던 점을 또 그대로 잘 가져가고 또 안 됐던 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상기시켜가지고 좀 그 부분 많이 보완해가지고 또 이제 2라운드부터는 또 귀중한 승리 또 많이 챙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2라운드는 저희가 다른 모습으로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와서 팬분들을 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